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관리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댓글로 언니 얼굴에 뭐 하셨나요? 라는 댓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 보면 얼굴형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봤는데 데이지님 아닌 줄 알았어요 하는 글들도 많았고요. 물어보면 기분이 나쁠까 해서 좀 마음속으로 담아두고만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년 전 영상들을 보면 오, 내가 좀 많이 달라졌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제가 한 최근 2년 사이에 꾸준히 받았던 시술,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관리법, 습관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집에서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뭐 관리팁 같은 거는 제가 다니는 경락샵이나 뭐 친한 원장님들한테 직접 전수받은 것들도 있고요. 특히 중안부가 조금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우선 제가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동안 좀 좋았다 하는 시술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 위주의 시술을 주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리니어 펌,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리니어 G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받으면서 효과를 좀 봤어요. 리니어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리프팅인데요. 얼굴 근막에 초음파로 열을 가해서 살짝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에 착 달라붙게 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지를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총 3번 받았었고, 리니어 펌을 이제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리니어지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리니어지랑 리니어 펌 두 가지가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특히 이 라인이 좀 처져 보이는 분들, 여기 눈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길어 보이는 분들은 이걸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턱라인을 살짝 탱탱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광대뼈 밑에 볼패임이 있으면 안 돼서 볼패임이 있을 수 있는 시술들은 피하는 편인데요. 리니어지 같은 경우에는 모드랑 깊이 조절이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부작용이 좀 덜하고, 병원에서 시술 받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맞게 시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니어지는 기본적으로 뭐 볼살이나 턱살을 빼고 싶다 하는 분들이 받기에 적절한 시술은 아니고요. 볼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턱라인을 갸름하게 만들고 싶다, 좀 착 올려붙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전반적으로 턱라인이 처지고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이 중안부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 받으면 좋은 시술입니다. 이게 약간 어떤 효과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 좋으면 얼굴 붓기 없이 이렇게 탱탱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거의 매일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샘 보톡스. 네, 이 침샘 보톡스는 여기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막아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관리받으러 갈 때 맞는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다른 시술할 때 패키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그냥 선택해서 맞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술 꾸준히 받고 있는 거는 튠페이스. 튠페가 비싸죠, 사실. 지금도 튠페이스가 고주파 리프팅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에 속하는 편인데, 근데도 제가 튠페이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일단 피부 자체가 쫀쫀하고 탱탱해진다는 거?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 조직이 정말 밀도 있어지고 콜라겐이 차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가 쫀쫀해지니까 얼굴 라인도 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고, 미세하지만 살짝 처진 거나 이런 게 다듬어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툼페이스를 받으니까 뭐 이렇게 좀 볼패인 부분이나 살 없는 부분이 살짝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뭐 요가도 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살이 한 6kg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얼굴 볼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필러도 좀 맞아보고 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가고 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툼페를 받고 나서 만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툼페이스를 하나를 받는 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시술하느냐, 그 원장님의 실력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제 다른 지인은 툼페이스보다는 뭐 인모드나 슈링크가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볼살이 고민이거나 턱살이 많다, 피부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툼페이스로 효과를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부도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툼페이스를 받았을 때 피부가 확 쫀쫀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라인 정리나 울퉁불퉁한 라인을 다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좀 들어간 부분은 채우고 피부 전반적으로 쫀쫀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적절한 시술입니다. 저는 툼페이스도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받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유지 차원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좀 받을 생각이에요. 제가 받고 있는 이제 관리 시술은 이 정도고요. 마사지 많이 궁금해 하시죠? 베이지님 아직도 마사지 하세요? 라는 댓글 많이 달리는데, 전 마사지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거의 매일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주로 얼굴 마사지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는 두피 마사지 그리고 목 마사지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얼굴형이 틀어지거나 처지는 데는 두피랑 목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붓기 관리 하시는데도 목이랑 이 두피 쪽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피랑 목 마사지는 참고로 얼굴 마사지를 하기 전에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 얼굴을 다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흉쇄 유돌근. 고개 딱 돌렸을 때 이렇게 서는 근육 있죠. 이걸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오래 앉아있고 컴퓨터 오래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긴장하고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자놀이 자주 아프시거나 두통 잘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흉쇄 유돌근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흉쇄 유돌근이 짧고 굵어지면 목도 굵어 보이고 얼굴형도 부해 보여요. 이쪽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뭐 이중턱도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쪽 부분의 근육도 굳고 처져서 중안부가 엄청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흉쇄 유돌근을 수시로 풀어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셔도 좋고 스트레칭을 해줘도 좋고 특히 날씨 추울 때 온열팩 같은 거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대서 온열팩을 해주시면 근육이 훨씬 잘 풀어지거든요. 집에서는 오일을 사용해서 괄사 마사지를 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밖에서는 좀 녹록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나 외부 행사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목을 풀어주는 편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곧 가을이 오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더 여기가 잘 굳거든요. 그래서 온열팩이나 찜질팩 같은 거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다음은 두피 마사지인데요. 우선 두피가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피가 딱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주 두피를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주셔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두피가 몰랑몰랑해집니다. 여기를 잘 풀어주셔야 얼굴 근육도 잘 풀리고 그래야 얼굴형을 다듬는 데 더 용이하겠죠. 저는 전반적으로 두피를 많이 만져주는 편이고요. 특히 이 귀 앞쪽하고 귀 뒤쪽 이 부분에 피부를 많이 만져주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귀 사이에 끼고 V자를 만들어서 여기를 자주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흔들듯이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 올리듯이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되게 하다 보면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얼굴 마사지 할 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턱 라인을 따라서 쭉 올려준 뒤에 관자놀이 아래쪽에서 잡고 고정시켜주는 이 마사지도 진짜 좋고요. 특히 이 마사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거 자기 전에 해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형 컨디션이 다릅니다. 훨씬 목이랑 좀 얼굴 라인이 정리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랑 두피를 만지는데 왜 얼굴형이 정리되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얼굴이 주변 근육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면 여기도 같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얼굴 라인이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 마사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근데 다시 돌아가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죠.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에서도 제가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1, 2년 이상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의 저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이만큼 처져 있던 게 나중에는 요만큼만 처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5년, 6년 짧아도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면 얼굴에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형이 조금씩 다듬어져 있다는 거. 특히 두피랑 목 마사지는 이제 얼굴 마사지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얼굴 마사지 하기 전, 후로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특히 이 풀어 마사지는요 팔자 주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좀 당기듯이 탄력 있어 보이고 싶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았던 시술 후기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